전국의 각 지역이 최고 기온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속 더위는 피하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수원의 미술관으로 바캉스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전시 해설을 듣고 있는 아이들. 누워서 작품을 보기도 하고 솔방울로 뚝딱뚝딱 요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관람이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전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이곳은 숲속의 속삭임 전이 전시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 생태미술체험관입니다. 고비 속에서 나무가 자랐어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는 특별한 도슨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학생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일회성 체험이 아닌 3주간의 전문 교육과정과 4주간의 현장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전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관람객에게 직접 설명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도 더 키우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같습니다.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열린 음악회. 8월 말까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와이프가 여기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또 주말에 더운데 여기 시원한 곳에서 또 좋은 음악 들으니까 되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아트 앤 디자인 특화 도서관인 미술관 라이브러리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어 누구에게나 열린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요즘에 아주 그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미술관으로 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휴식 공간처럼 시원하게 미술관으로 전시 관람 오시면 올여름은 특히나 더워서 실내에서 여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술관과 바캉스가 합쳐진 미캉스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죠. 수원의 미술관으로 시원한 미캉스 한번 떠나보세요.